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장 장희경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2024년 문화예술교육국제포럼은 첫째 날 균등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두 번째 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실천과 현장 강화를 주제로 이곳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이번 포럼에 대한 개회사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은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5월에 함께 해주셔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차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님, 또 유네스코의 에르네스트 오또네 문화사무총장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찾아오신 연사분들,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넷째 주는 유네스코가 선포한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입니다. 2024년에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 국제 포럼, 제4차 미래 문화예술 교육 포럼, 또 37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향연, 21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치유도 예술로 워크샵이 전국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문화예술교육국제포럼은 2024년 2월 아부다비 유네스코 제3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에 의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프레임워크는 2010년 유네스코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어젠다 이후 약 14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국제적 공식 문서이자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주요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국제 어젠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제3차 세계대회 유네스코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각국의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뜻을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양일의 국제 포럼에는 해외에서 많은 연사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첫째 날 특히 김성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한나 코스카미스 장관 수석고문님, 몽골 문화부 나란체체 다리바자르 문화정책 실행총괄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본부장님, 모더레이터로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님과 지정토론자 연세대학교 조원희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현장에 사례에 각국의 현장의 사례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자유, 평화, 존엄의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자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조되고 확산되어 모두의 의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이어질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포럼 개최를 기념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과 함께 올해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국을 찾아주신 세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예술교육 실천을 촉구한 서울 아젠다를 채택하고 이를 기념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주도한 서울 아젠다는 세계 각국에서 정책 수립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예술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예술을 접하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것,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와해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인간의 경계도 모호한 오늘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삶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향유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문화예술로 향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문화예술교육 선도국답게 정책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1만여 개 시설에서 1만여 명의 예술교육가들이 활동하고 연간 예산은 약 900억, 수혜자는 270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핵심 목표로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예술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고루 갖춘 예술 교육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술 교육가를 양성할 전문 연수 기관도 설치하고 예술 교육을 접하기 힘든 지역을 위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더 좋은 예술 교육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 대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과 전문 인력 양성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포럼을 통해 여러 국가와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넓은 시야로 문화예술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며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제안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어지는 다양한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복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차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포럼 개최를 기념해서 유네스코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 오셨는데요.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유네스코 에르네스토 오토네 문화사무총장 보의 축사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am honored to address you today at this Art and Culture Education Forum 2024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This year's forum holds particular importance as it revolves around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which was just adopted in last February at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Abu Dhabi. This forum fully resonates with the deep commi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ampion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I wish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for its steadfast support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UNESCO framework. The UNESCO framework stands as a compelling affirmation of the value of culture and the arts. It underscores the profound influence that culture and the arts have on shaping minds and the hearts, facilitating not only access to culture, but also fostering the right to holistic education throughout people's life. By integrat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to our curricula, we are opening doors to new professionals' pathways, enriching the development pathways, and enhancing the employability of our youth in creative industries. Moreover, the framework is not merely a document or a set of guidelines. It is a bold declaration of our collective commitment to nurturing creativity, fostering innovation, and promoting understanding across cultures. It signifies a strategic advance in our pursuit of education that values creativity and cultural resources, thus ensuring that every young person can thrive in a globalized, interconnected world. As we move forward, UNESCO is leveraging its expertise across the culture and education sectors to devise a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is framework. The aim of this strategy is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the goals encapsulated in the framework are not only embraced, but also effectively implemented across various cultural and educational settings. To all attendees at this forum, I encourage you to participate in these discussions alongside UNESCO. Thank you. 네,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 부의 인사 말씀이 축사가 있으셨습니다. 국회의원 저희 김승수 의원님께서도 일정상 참여는 못하셨는데요. 축사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구 북구월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오늘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기념해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참석하고 싶습니다만은 국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김승일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관계 전문가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이러한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학교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차별 없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시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과 세대,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또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입법적 또 정책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의 축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몇 분만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님으로 계신 서영길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신청하시고 내일은 또 일정상 못 오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일 발제하시는 분들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케네디 예술센터의 조던 라살 부대표님이 여기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독일 피나바우시 센터의 메티나 밀즈 예술 프로젝트 총괄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미 미디어 예술 교육 협회의 대표이신 데인 올슨 씨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중에 네, 1일차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이제 발제자분들의 발제가 이어질 텐데요. 먼저 기조 발제입니다. 내로 통하는 미래 교육을 주제로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성일 교수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는 걸까요? 학교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뭘 가지고? 표정. 표정이 너무 밝죠? 이렇게 학교 가는 학생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실 거예요. 제 인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학교 가는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잠을 잘까요, 아이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가장 빈번한 정서는 지루함이에요.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고 행복함은 더더욱 아니고 지겨움이에요. 지루함. 이렇게 자는 이유는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거죠. 너무 어렵거나 뇌를 많이 써도 힘들거나 너무 쉽거나 미리 다 선행해서 배워서 정보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돼 있고 자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는 아이들을 바로 깨울 수 있는 활동 한 가지가 있어요. 게임이에요. 뭐 남녀의 차이는 좀 있고 또 나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은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게임에 열광할까요? 게임을 좀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이에요. 아주 빠른, 아주 즉각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와요. 게임을 하면 점수, 아이템, 랭킹이 금방금방 정보가 제공되는 거예요. 게다가 올라가요. 한 달, 두 달, 1년을 하면 1년 전보다 못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학습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가 타인에 비해서 좀 느리거나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같지 다 늘어요. 게임에서는 투자한 만큼 공정한 결과를 얻어서 아주 아이들은 피드백을 이용해서 또 늘고 또 늘고 더 늘 수 있어요. 즉각적인 빠른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이런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사용자가 폭주하는 관계로 당신에게 한 달 있다가 게임의 점수를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재밌을까요? 한 달 후에 오는 결과는 그렇게 강화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 대학 갈 때 도움이 될 거다, 먼 훗날 너의 인생에 큰 힘이 될 거다 하는 강화물들은 청소년들의 뇌에서는 강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바로바로 그날, 그 다음, 그 다음 주, 이번 달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 아니면 긍정적이라고 하기 어렵죠. 또 하나 게임의 중요한 요소는 게임은 자기가 결정해서 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율성, 자기결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순간부터 끌 때까지 모두 자기가 결정해요. 누구랑 할지, 어디서 할지, 얼마나 할지, 이 게임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청소년들은 이게 자기주도성이 생기는 시기인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면 힘들어하죠. 근데 게임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서 게임에 열광하는 거예요. 게임에 너무 많이 열광한 나머지 과몰입이 문제가 돼요. 게임에 몰두하는 이런 학생들을 조금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쉬운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한 큐에 게임 중독을 없애는 방법, 학교에서 가르치면 돼요. 게임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경쟁시키고 시험 보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빨리 하나, 방학 때 미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미리 배워서 다른 애들보다 앞서가게 선행하고, 이렇게 7년, 8년을 게임을 배우면 게임이 재미없어요. 게임의 재미있는 요소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특정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수학이든 역사든 우리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식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비교당하고 반복하고 남들보다 느리다는 그런 자책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학교를 게임 환경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AI가 바로 그 등장이고요. 개인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동물 연구, 사람에게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 동물 연구를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쥐, 케이지 쥐들은 장난감을 자기가 선택하고 동료 쥐와 함께 놀아요. 오른쪽에 있는 쥐는 동일한 빈도나 시간으로 장난감이 제공되는데 실험자가 제공해주고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동료랑 상호작용 없어요. 혼자 놀아요. 두 케이지에서 쥐를 몇 달 지낸 다음에 이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뇌 발달에. 당연히 왼쪽이죠. 뇌를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관찰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쥐가 어떻게 노는지, 왜 저게 인기가 있는지, 저기에 왜 줄을 서 있는지, 저거 위험하구나, 이런 모든 판단은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무리 온라인이, 아무리 AI 튜터가 등장해도 타인과 같이 학습하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굉장히 뇌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자율성, 어느 장난감을 갖고 놀까? 이걸 결정하는 것도 뇌를 계속 써야 돼요. 이전에 놀아봤더니 저거 재밌더라,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무서웠어,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권을 많이 제공하는 환경이 좋아요. 어떤 악기를 갖고 놀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스포츠를 할지 선생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하게 하는 자율성이 뇌 발달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학습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은 학습자의 뇌 발달 정도예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서 환경을 제공해야 뇌에 적합한 학습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특성들은 뭔가 개인의 뇌는 독특한데 우리가 일대 다 수업 환경에서는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간주하죠. 맥락에 딱딱딱딱 맞춰서 뇌는 이해하게 돼 있는데 맥락을 다 제공해 줄 수 없으니, 선생님이 예시를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만 들어줄게, 컨텍스트가 별로 제공되지 않고요. 뇌가 재밌는 걸 따라서 뇌는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개인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요. 뇌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제공해 주는 환경은 선생님이 따르는 대로, 내가 제공해 주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따르라가 환경이 돼요.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환경은 학습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니까 훨씬 더 자동화되는 게 많아서 우리는 여유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화예요. 학습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줄 수 있어요. 너가 재밌어하는 예를 들어줄게. 네가 학습하는 속도에 맞춰줄게. 너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더할게. 너가 부족한 것은 이거니까 이걸 맞춰줄게 라고 친절하게 화도 내지 않고 오랫동안 아주 상세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런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전에 생겼던 뇌하고 환경하고 부적합한 그 불일치도는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기는 문제점, 미래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지루함과 외로움이에요. 뭐 이런 여유 시간들이 다른 사람하고 놀고 싶게 만드는데 테크놀로지가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들을 대신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들이 아마 이런 예술, 문화, 체육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학습자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주는 오토 튜저 시스템을 만들어요. 미국의 조지아텍이나 이런 데는 이미 코딩 수업은 전부 다 기계가 대체해요. 어떤 대학원생보다 어떤 교수보다 나에게 잘 가르쳐준다는 베스트 티처의 인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개별화되는 거고 자기 속도 맞추고 하나를 마스터에 넘어갈 수 있고 피드백을 너무 잘 줘요. 교수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많은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죠. 뭐 호기심이 궁금하면 그 문제에 파고 들어갈 수 있고요. 네트워크가 같이 제공되고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없겠지만 기계 선생님이 훨씬 더 이모셔널 서포트를 잘해줘요. 화를 내지 않고 못 알아듣니? 왜 안 했어? 다시 하기 싫어? 뭐 이렇게 공갈 협박도 없고 굉장히 좋은 서포티브한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기계 환경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효과성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미래에 우리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가 화두가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에이전틱한 러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있는 사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를 조절하고 내가 관계 맺는 데 주도하는 이런 에이전틱 마인드를 만드는 게 기계가 많은 걸 대체하는 환경에서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부수적인 능력들을 갖춰야지만 주체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겠죠. 이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면 여기가 뇌의 앞부분이고 뒷부분인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솟가내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퍼렇게 된 부분은 밀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더 발달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는 이런 뇌 전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판단, 의사결정, 추리가 되게 예민한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 찾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조건 나한테 재미있는 걸 찾기 위한 거예요. 재미있는 걸 찾고 자기 감정도 조절하고 사회적 관계도 맺고 인생의 목표도 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업들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뇌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친구는 압력을 넣고 있고 부모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런 걸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 되게 어려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런 뇌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는데 억지로 참고 하는 시기는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재밌게 만드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메타포는 학교를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놀이터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인공 튜터랑 집에서 하든 어디 학교 내 다른 부스에서 하든 학교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가운데 핵심 역량은 호기심이에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도 호기심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들은 웰빙을 예측하는 아주 좋은 인자예요. 노인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함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인자를 꼽으라고 하면 궁금증이 많은 노인, 호기심이 많은 노인들이 가장 행복해요. 당연하겠죠? 찾고, 비교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뇌에서의 노화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호기심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호기심을 가지면 정보를 찾고 스스로 찾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요. 궁금하지 않은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용한 지식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아이가 돌을 먹고 있어요. 돌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먹어서밖에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키마가 빨기 스키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꼈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악! 이게 뭐지? 놀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봐요. 이런 거 먹지 말아야지. 놀람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서 학습한 적이 있나요? 학습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기억한 것처럼. 진짜 학습은 놀람이 있어서 뇌가 다시 그 이유를 찾아낼 때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돌을 자기가 골라서 자율적으로 먹어보고 놀라서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과정이 학습이에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가르쳐줘요. 잘 봐. 이건 빵이고 이건 돌이야.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는 것 같아요. Feeling of knowing.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엔 또 먹어요, 돌을. 진짜 학습은 놀람이 있어야 돼요. 놀라는 건 활동을 하고 예측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저는 예술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술과 체육에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놀람의 요소가. 또 하나, 재미 말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조절이에요.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죠? 우리가 머시멜로 테스트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할까, TV 볼까, 먹을까, 말까, 뭐 이런 모든 것들, 애들하고 놀까, 공부할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이에요. 먼 훗날의 보상을 위해서 이런 갈등을, 만족을 지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능력은 작업기억에 있어요. 작업기억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기억이에요. 개인이 현재 쓰고 있는 작업기억을 얘기해요. 그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고 그 능력이 지능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기억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체능 과목들에 다 있어요. 실제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의 이런 이기제키티브 펑션을 기르기 위해서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런 메디테이션을 하거나 뭐 움직임을 하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 인지적인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기억을 능력을 향상시키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지원하는 능력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실제로 우리 미래 교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교육 방식은 과제를 던져주고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그거를 해결하는 걸 할 거예요. 혼자 해결하지 않고 그걸 프로덕트를 만들던 프로그램을 만들던 팔러시를 만들던 무엇을 만들던 아웃컴은 이거고요. 진짜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스킬들은 이런 거예요. 그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극을 같이 하던 합주를 같이 하던 공동 벽화를 같이 그리던 같이 무엇을 할 때 아이들끼리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던져줘야 하는 곳이 학교. 그게 놀이터의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놀아봐. 자,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해봐. 운동을 해봐. 뭐 연극을 해봐. 뮤지컬을 해봐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미래에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삶에 크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스킬을 배우려면 반복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65년 결혼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행복해 보이죠? 어떻게 유지할까요? 익숙하고 반복하고 똑같은 거 계속하면 지겨워지게 돼 있어요. 뇌는 아는 것 같다라는 또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가정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지루함을 막는 방법은 반복으로 인해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면 과목의 내용을, 트레이닝의 내용을, 스킬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면 하는 방식,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똑같이 반복하고 쓰고 악기를 똑같은 걸 계속 연주하고 축구공을 똑같이 차는 게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활동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목들이 음악은 음악이고 미술은 미술이고 체육은 체육이고 이런 식이 아니겠죠. 서로 융합될 거고 그런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는 재미있는 반복을 계속했을 때 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반응해요. 흥미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에 대한 연구인데 런던은 길이 꼬불꼬불해서 악명이 높은데 그들이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찍어봤어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예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냅스는 생기지 않고 뇌는 발달하지 않다가 90년대 후반까지 정설이었는데 이 연구를 보면 이 런던의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여기 해마라고 알려진 영역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부피가 더 커요.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운전을 10년, 20년 새로운 곳을 막 내비게이트 하면 이들의 해마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부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연구는 우리 성인 교육, 그 노년 교육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이제 뭐 뇌도 잘 못 쓰는데 자꾸 잊어먹는데 뭘 학습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화 예술 교육들은 저는 오히려 40대 이후에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아, 대학을 이제는 하나로 다니지 않아요. 백사를 다닌다고 보면 40대 이후에 새로운 전공과 새로운 전문성을 또 갖춰야 돼요. 갖추고 싶어 할 거예요. 회계사로 40년, 20년을 살았으면 나머지 20년은 다른 기자로 살던 뭐 아티스트로 살던 다른 걸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40대 이상을 겨냥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학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대학들에서 이런 세컨 챌린지들을 막 맡게 되고 더 새로운 니들을 맞춰서 이전에 나는 요리사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이런 디자인을 배워서 그 두 개를 새롭게 컴바인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아이들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들이 골을 미스했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아까 안타까워하는 건 다 같지만 왜 구경하는 사람들의 제스처가 같을까요? 똑같아요. 응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구경하는 사람들의 뇌를 까보면 이들의 뇌는 축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하는 것이다요. Seeing is doing이에요. 본다고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반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육을 쓰고 있어요. 감독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미러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계속 보면서 암묵적으로 학습해요. 우리 주변의 문화 예술 환경이 어떠냐가 관건이죠. 무엇을 즐기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는지, 어떤 걸 아름답다고 하는지, 어떤 데 감동을 받는지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컸을 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자, 너는 피아노 선수가 돼야지, 너는 그림 그리는 선수가 돼야지, 이 선수 만들기가 아니라면 보다 더 많은 미련 유런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는가. 여기 아까 오셨던 연사분들하고 얘기하니 독일의 어린이 뮤지엄들 어떻게 놀이터처럼 만드는지, 댄스는 어떻게 애들이 익히는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미련 유런들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설계가 미래 교육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이 옛날에 꿈꿨던, 지금은 AI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처럼 학교를 만들자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노는 거예요. 인지적인 것들은 다른 데서 오지만 그걸 발현하고 써먹고 협동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공간으로 학교를 미래는 설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게임은 잘 모르는데요. 워낙 교수님께서 게임을 처음에 예시로 해서 너무 재밌게 쏙쏙 뭐 자기 결정권부터 시작해서 너무 재밌게 요약적으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김성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저희 첫 번째 발제로 내일을 그리는 문화예술 교육 핀란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접근성 확대에 대해 핀란드 교육문화부 장관 수석 고문이신 한나 코스키미에스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디스팅구이시드 미니스터, 엑셀렌시스, 디어 콜리그스, both present and online. I'm very honored to repres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in this forum. Thank you very much for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CASES for inviting me. Thank you also to Professor Sung-il Kim for the most interesting keynote presentation. I'm delighted to bring you all my warmest greetings from Northern Europe, from the happiest nation of the world based on the UN World Happiness Report. 14 years ago, in 2010, UNESCO's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was held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was adopted. The Seoul Agenda followed the UNESCO Roadmap for Arts Education that was an outcome of the first World Conference held in Lisbon in Portugal 2006. This year, February 2024, UNESCO convened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Abu Dhabi in the Arab Emirates. I had the pleasure to attend.
As the main outcome, as we already heard, UNESCO member states adopted a new global framework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rengthening their commitment to integrated approaches to culture and art education. It is great to be back here in Seoul. Let us network and share best practices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UNESCO framework in our own countries. I will next provide you with some views from Finland. First, I will shortly describe the situational picture and future expectations. Then I will present relevant national key strategies and vis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And finally, I will conclude with two case examples that promote equal accessibility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Finland. By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rtistic skills and multiliteracy, we empower individuals to flourish and become active contributors to society, capable of shaping a future that is sustainable and inclusive. In this photo, you see our sailing boat anchored in the Baltic Sea in front of our summer cottage in the Hanko Peninsula, the southernmost tip of continental Finland. All the photos in these presentations have been chosen from our family photo album, as I wish to show you where I come from. Around 75% of Finland's surface is covered with forests. Finland has the world's biggest archipelago, as well as the largest lake district in Europe. We have only about 5.6 million inhabitants, which means there are less than 20 people living per one square kilometer. As a comparison here, the number is 27 times bigger, 515. By the year 2040, the total amou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Finland is expected to decrease as less people will be born. At the same time, the number and relative proportion of people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especially in young age groups, is increasing, particularly in the capital area. So we ask, what do these future predictions mean to the fields of education of arts and culture in Finland? Will we still have enough art and culture professionals and audiences? Will we be able to guarantee that every child, everywhere in Finland, will be able to take part in quality art education and will have equal access to art and culture life? What do we have to do to ensure that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yes? How should we implement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Finland?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 majority of Finns are interested in and optimistic about the futur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environmental concern and general anxiety experienced by young people have increased. As we cross the midpoint of the UNESCO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hallenges we face demand creative and adaptable solutions, as well as systemic thinking. As we know, arts and culture have the remarkable power to transcend boundaries, fostering understanding, empathy, and unity among diverse societies. In Finland, our national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2030 recognizes culture, arts, and cultural heritage as a resou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l-being. Our societal and ecological challenges and the fast pace of fundamental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highlight the need for ambitious, far-reaching goals for future education. Ethical individuals with the ability to adjust their problem-solving skills to a rapidly changing world are the prerequisite for positive future development. By encouraging future generations to consume aesthetic values rather than getting satisfaction from shopping spears, we can create a much more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and our planetary boundaries. Dear audience, in Finland we see the role of art education positioned in the crossroads of both art and cultural policy and the education policy fields. I consider this positioning very important
when developing art education. This connection becomes visible also in our national key strategies and visions. Finnish education system consis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e-primary education, basic education,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adult education, and basic education in the arts. Compulsory education applies to all 6 to 18 year olds. It includes pre-primary, basic,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Basic education is free for pupils and families. Most of the schools are municipal. In Finland, instruction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is provided at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as well as in cooperation with various cultural actors in formal and non-formal settings. Teachers in the art subjects are qualified and professional, and this forms the solid foundation of our educational system in the fields of arts and culture and beyond. The abundance of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 comprehensiveness of cultural institution network are typical of Finland's art and cultural scene. There is, for example, a functioning library in every municipality in Finland and a wide range of children's cultural centres across the country. In Finland, the level of education among those who work at the cultural sector is high. Approximately 60% of them have a degree in higher education. In recent years, we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have been developing the information and statistical base, especially of cultural policy and the basic education in the arts. We also recognize the role of research as well as well-functioning connections between research and practical work to be essential when shaping and implementing the future of both education and culture. As an example of a research project that actually also relates to what Professor Sung-il Kim just presented to us, I would like to mention a pilot project called The Curious Class, which our ministry launched in collaboration with the brain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Helsinki a few years back. The pilot was based on a creative partnerships program which brought creative professionals to schools to collaborate with teachers. The aim of this research project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the pilot, firstly, on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motivation and enjoyment of school, secondly, the effects on empathy skills, and thirdly, the effects on empathy-related brain responses. The results were positive, and the final report is at your disposal in English. Another effective research initiative was the Arts Equal, where 6 research groups and nearly 100 researchers worked during 6 years and reinterpret the traditional position of the arts in Finland by regarding them as a basic service that should be available equally for all and that contributes to well-being across a wide range of life domains. The project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consolidate new art services. Its final report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Distinguished colleagues, building on the gained knowledge base and research, as well as on political will, our current government has included in its governmental program many measures that also rela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One ongoing process is creating a national vision for the future of basic education, based on the be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knowledge of the future skills required by societal, economic, and ecological changes, as well as the risks and opportunities these changes bring to the operation of basic education. Also, the conducting of the report on cultural policy is included in the current governmental program. The purpose of the report is to produce an ambitious vision for the future, which enables the long-term development of Finnish arts and cultural policy. The report outlines the key measures to achieve the goals
government aims to submit the report to Parliament in autumn 2024. And the preparatory work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with broad-based involvement of the cultural sector. Since March this year, based also on the governmental program, we have been also working with the reform of the basic education in the arts. It is after-school hours art education provided in the local art schools in 9 different fields of art. It is goal-oriented and tied to a national curriculum. Our goal is to reform the entire educational format, including its legislation. A key premise for the working group's work is that with the reform, accessibility to basic arts education will improve and its quality will strengthen. Our activities are also guided by the Strategy for Cultural Policy, which has been prepared as a guideline looking forward to 2025. The importance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s enshrined in the strategy and its significance perhaps better than ever. The Finnish government submitted the education policy report to the Parliament in 2021. The report presents the target state of education and research. According to the report, by the 2040s, Finland will have a strong cultural and educational foundation built on effective and high-quality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 Art and cultural education is embed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education system in Finland. So it is therefore not separate, but an integral part of our system. Instruction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is provided at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And it not only produces professionals in this field, but also the skills needed for and in modern society. Since last year, we also have new national visions for music education, visual arts education, and performing arts education. The initiative for the work was launched by the Uni Arts Helsinki, and the work was done together in vast cooperation with the actors of the field. Ladies and gentlemen, children have been the priority of many governments in Finland. Finland's first national child strategy was prepared by a parliamentary committee and published in February 2021. The vision of the child strategy is a genuinely child and family-friendly Finland that respects the rights of the child. Every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rawing up and executing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hild strategy policies during its term of office. The new implementation plan is under preparation and will be published in winter 2024. In this photo, you see my daughter painting her vision of the world. It is essential that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equipped to imagine various possible, hopeful and colorful futures for themselves. Access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a gateway to empowerment and human flourishing. By providing equitable access to arts education, we unlock the doors to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ho may otherwise be marginaliz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I have shortly presented, as well as implementing the new UNESCO framework, requires cooperation. An excellent cooperation model in Finland, we have the Observatory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t was founded in 2017 and seeks to reinforce the equal acces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social status and appreciation of the field. Its top priority is children's and young people's art and cultural education. Another objective is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and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tended for various age and target groups. The observatory collects, analyzes, interprets, and disseminates information on the practices and policies
in the fields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Finland. It reinforces the knowledge base, connections between research and practical work, and the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The Finnish Observatory is a member of the European Network of Observatorie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e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supports the observatory's actions. We have been working on the drafts of the new framework together, and on Friday, when I will return home, an art education seminar on implementing the framework in Finland will take place. Dear colleagues, I could point out many case examples, but as the time is limited, I will shortly present two cases: the cultural education plan and the Finnish model for leisure activities. The cultural education plan is a local agreement conducted together between educational and arts and cultural services and professionals. It is a municipal or regional plan on how art and culture, as well as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s being implemented as part of teaching. It supports the local curriculum. Throughout the plan, all students attending basic education get to know local culture and art institutions, as well as different fields of art. 80% of the municipalities in Finland have a cultural education plan in use. The Finnish Association of Children's Cultural Centres and its member centres are involved in supporting municipalities in drafting and implementing cultural education plans. The main objective for the Finnish model for leisure activities, which actions are based in the law since 2023, is to increase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aim is to enable every child and young person to have a leisure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school day. Leisure activities are based on the wishes of the children and youth, and they are free of charge. Activities based on the Finnish leisure model have been organized in 85% of the municipalities in Finland during this school year. Based on applica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has granted municipalities a funding that has made it possible to organize a total of more than 11,000 groups for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over 2,000 schools. The aim is to make the Finnish model for leisure activities a permanent practice in these municipalities. There. Distinguished audience, related to the vision work of basic education, we have asked the delegation and parliamentary members which newspaper headline they would want to see in 2035. You can read part of their answers from the wall behind me. I believe that implementing the new framework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n enhancing arts and culture education will lead us to achieve these headlines. In our interconnected world, where cultural diversity is both a strength and a responsibi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is a powerful tool for fostering resilience. Culture and arts education lay the foundation for societies that embrace diversity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haring of best practices, and adopting inclusive policies are essential in breaking down the barriers of participation and ensuring that the benefits of arts education have a global reach. We must recognize the invaluable rol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equipping individuals with the skills necessary to feel well and navigate an ever-changing world. Ahead of the UN Summit of the Future, let us reaffirm our commitment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in building resilient, just, and sustainable futures for all. Thank you very much. Kiitos. Kamsahamnida. Comes
감사합니다. 북유럽 국가는 북유럽 국가의 뭐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장 사례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이기도 한데요. 뭐 핀란드뿐만 아니라 한국도 현재 뭐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AI 등 미래가 워낙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핀란드의 균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례를 그리고 정책을 말씀해 주신 한나 코스키미에스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몽골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과 실천에 대해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몽골 문화부 문화정책실행 총괄 나란체책 다리바자르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굿 아프터눈,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Culture Mongolia,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in Seoul for the Arts and Culture Education Forum in 2024. Let me thank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lso the CASES,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organizing this wonderful forum, which is given u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to learn from each other. It was really interesting and very close to me that the previous presentation of Finland practices of the cultural education for the children and youth. So thank you for Ms. Hanna, and also the thank you for the Professor Sang-il Kim giving us the keynote speech. I hope all of you know about the Mongolia more or less. This is the beautiful country, rich with the cultural heritages and customs, traditions, and full of history. Firstl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ultural sector develop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which was reestablished in 2020 after 24 years. Within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policy of Mongolia, related laws and the government action plan, in the work scope of Ministry for Culture, the following priority policies are formulated. It includes strengthening national value and enhancing the public cultural education, and also the developing the cultural creative industry. The last one is policy of promoting cultural tourism. Within this framework, the policy we have implemented the many activities such as all the basic surveys of deter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education in all those areas, and the, based on that we developed the strategic plan of the all of them. Then the umbrella of strengthening the national value, we conduct the index survey, and that survey is becoming the base for Mongolian cultural value strengthening strategic plan. Within this strategy, we have the prelude policy of domestically assimilate and internationally identified.
Regarding this policy, five main guideline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Mongolian long-term development policy. And current situation of those five guidelines were expressed by numbers. For instance, Mongolians' national pride is 94%, and unity is the 57%, etc. It is also important to determine that the power of employees. In other words, doing more work to promote the nomadic culture and doing more work to develop social enlightenment and cultural education for all has the highest influence, or it has more 20%. It means that we are successful in policy implementation in those areas. Let me give you this, some of the survey findings. The main concept of the cultural, public cultural education event is to create the positive attitude and creative citizen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objectives. This is an activity of cultural globalization and the isolation. We believe that cultural education can be rendered through the cultural product and service, formal and informal way based on the UNESCO'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Particularly policies and programs on cultur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olerance for other cultures, and based on educational and learning four main principles, as we all know, that the four pillar systems to be, to know, to do, and working together, and trend of the learning to learn. This will contribute for improving the our national values of also the ensuring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So just fix some slides. Now let me give you some findings of the survey. Because and nowadays, the reading books is the dramatically decreased because of the electronic era. Then it has negative impact of skills of speaking and writing, mother tongue is decreased. Then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e is increased. Secondly, due to our busy life, the traffic jam, there is no time to properly spend free time or develop our hobbies. Thirdly, we also found the one interesting finding is there is Mongolian culture is a home decoration. Reason is saying that is when there is worship or respect is rolled out, then that the item is put in the holy place of the home like a decoration. It means the result is there is no use of it. The lack of the usage happening. Also, lastly, the lack of the family policy, because of the divorce rate is very high, and also the parents live separately due to needs of the life, run after money or work in the foreign country and etc. That's also the effect in the cultural education in nowadays. The cultural education process of delivering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s for acquiring and mastering the cultural values of the nation and humanity and its results. The cultural policy and implementation have been run with the various steps depending on the society, state culture, citizenship characteristics, and the political view of the ruling power.
Considering the, all those factors, the three-pillar policy and concept system of cultural enlightenment that should serve for all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policy shall be implemented based on the three-pillar system, as you see that the firstly is family environment, and also the formal education, and the culture and art organization that provides the informal education. Then now, once I tol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reestablished in after 24 years, then also that we newly updated and adopted the law on culture 2021, then it was the cultural education was legalized. And according to the law, the cultural education is aimed at educating people, discovering the developing talents and the skills, and cultivating patriotism and acquiring habits and abilities to cherish, respect, and protect national cultural values. Also, it states that the government shall approve measures and plans to support cultural education. The main pillar of the Vision 2050, the Mongolia's long-term development policy, is the national values. We are aiming to sustainably strengthen cultural immunity based on national values and increase their social enlightenment by giving the holistic education to our children and youth. Therefore, by implementing cultural education for all people throug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and in family environment, citizens' talents and creativity will be developed, and also the social enlightenment will increase. Equal opportunities will be provi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nd the people will be proud of their nomadic lifestyle. National heritage and culture and traditions will be national value. We aim to create the young generation that values, thinks, and believes in the future of our country. At present, more than 120 cultural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d also the more than 200 trainers have been prepared nationwide. And also, in addition, the work of training teacher of preschool for formal has started. The training model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of preschool is being updated. Now I move on, because my presentation about the policy and the practices, so now I'd like to give some the practice examples of which we are implementing related with the cultural education for our nation. The first one is that we organized the last year, the Cultural Revival 2023 at the national level. The campaign lasted for half a year, and 26 cultural artistic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coordinated with the Department of the Culture and Arts of each IMAX, reaching 330 SOMs, the 15 villages and 9 districts in 21 provinces of Mongolia, which is the nationwide. The intellectuals give the speeches and discussions to strengthen the national values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cultural education. Academics, the teachers and researchers organize the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to empower the cultural workers, and the local citizens participate in comprehensive events such as artists' performances for the public and exhibitions of cultural producers to improve access to cultural services. This year we starts the this campaign is 2024, starts with the capital city of Ulaanbaatar. The second one is that I'd like to mention that we do have the Grand Festiva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Nomad. But we expanding the last year
this festival to be World Cultural Festival of Nomads. It was successfully organized with the over participants of the 10 countries. The festival has had an important impact on presenting the public the richnes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nomadic, the Mongolians, and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survive, the promoting the cultural uniqueness and diversity to the world, thus increasing the interest of tourists coming to Mongolia. The more than 70,000 people watched the festival in person, the 4.5 million people visited virtually. Also, we created some cultural spaces to increase our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in remote districts, and art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children's participations are being organized. Camps are being established to improve mother tongue education and to educate about the nomadic culture. Last year, Nomad culture education camps were established in 6 IMACs, and more than 200 Mongolian children living in 9 foreign countries will participate. Also, the last November, the cultural voucher, which is called the Culture Pass program, covered the 51,000 children aged 16 till 18 to increase access to cultural and artistic service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as reflected in law on support of creative cultural industry, which was approved last week by the parliament. And also that our colleagues were visited in Korea to learn the experiences of the cultural creative industry in Korea. So we now got the law adopted with the law in order to create the legal regulations. With the approval of this law, the legal framework will be formed and the implementation will be enhanced. And the access to cultural services for teenagers will be increased. It will influence the adolescent behavior and the positive engage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through arts and culture programs. We are preparing to localize this experience, which is successfully implemented in more than 50 countries. And also, I'd like to give the brief about the we just last month, they organized the Mongolian gear exhibition with the aim of introducing the Mongolian home, which is our national pride, and is included i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ourists visiting our country. At the exhibition, the various gears from the regions of Mongolia shown the ethnic characteristics and enriched a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needs were displayed. The interior furniture and fittings of these gears have different styles, represents the all ethnic groups of Mongolia. We do have the over 30 ethnic groups in Mongolia. The histories and uses and of great importance in promoting the traditional culture and heritage. And also we regularly organizing the culture and art weeks. The art weeks, for example, the art weeks in museum weeks, the fashion week, photo week, and literature week. For example, the art week we organized the last 3 years. It expanded the art weeks, art fair, and forum, and etc. In this way, the goal is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he service in each field of culture and art to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artists operating in that field an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For example, during the recently held Fashion Week,
clothing fashion industry forum was organiz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dustry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masterclass was organized to study mutual experience and introduce good practices. The head of the Art Association of Korea, Samuel John, and also the fashion designer, Sea Sambong, to participate and share their experiences in Mongolian audience. The Mongolia's national music, the Mongolian horse fiddle, that has been mandated to be popularized by the president of Mongolia. You guys shown watching the president of Mongolia, Mr. Okhna Khursov, the prime minister is Ayurten, given the handling the decree of the president to shown that they also to learn the Mongolian horse fiddle in the education system or culture center, all of the nationwide. And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order, the learning Mongolian horse must be included in the educational program. And of secondary schools, it's planned to have the horse fiddle learning program and art education program in the cultural center. Also, a special plan is being developed for the training of horse fiddle makers. It's planned to be regular public events, such as holding International Horse Fiddle Festival in every 3 years, and Horse Whittle Week, and also the we started training 1,000 beginners youth as a horse fiddle players as a beginners. This is the overall information about the 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rom our Ministry of Culture of Mongolia during the last couple of years. So I was trying to give you as much as information once I had this opportunity. S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wish the great success to the forum event. Thank you so much. Yes, 네, 발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몽골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도 문화예술과 관련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에는 특히 몽골 국립 인형극장하고 함께 인형극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의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혹시 궁금하신 지점이 있으시면 저희 진흥원에 말씀 주시면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란채책 다리바자라님께서 몽골의 문화부흥 2023과 같은 그리고 유목민 문화축제 이런 예시를 들면서 최근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와 사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나란채책 다리바자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사례인데요. 접근성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사회예술교육본부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예술교육본부장 노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접근성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문화예술교육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먼저 힌트가 되는 그 공정과 공평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공평은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필요한 자원,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나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처럼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복지는 공평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한 문화예술교육은 한마디로 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접근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동 거리 등은 물리적 접근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웹 접근성이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호환성 등과 같은 기술적인 접근성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거나 AI 기술로 정보를 인식하고 생성하는 등의 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수자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포용성으로서의 접근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접근성이 어떻게 확대 또는 확장되어 왔는지 사례와 성과를 통해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접근성입니다. 현재의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 다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문 교양, 시민 참여, 지역 문화, 생활 예술, 유아 예술 놀이, 예술 치유 등 다양한 인접 영역과 상호 보완하면서 개념과 범위에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정의한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정책 영역과 연계 또는 융합하면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갖는 한계와 장점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혼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과 교육 영역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사회환경을 둘러싼 모든 주제가 교육의 내용이자 과정에 활용되는 메타 개념으로서 융합형 문화예술 교육 정책으로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의 기본 원칙에서도 모든 국민은 문화권과 학습권을 통해서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최상의 법인 헌법으로부터,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 문화를 향유한 권리를 강조하는 문화기본법,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한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1990년대부터 세 가지 방향에서 확장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화정책에 기반한 문화복지 관점에서 문화향유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정책에 기반한 예술의 감수성과 창의성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통한 향유 능력이 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문화정책에 기반한 문화분권 관점에서 지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권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입니다.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부와의 정책 협력을 시작으로 복지부, 여가부, 국방부, 법무부, 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모두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17개 시도별 지역 문화예술 교육 계획이 수립되면서 중앙과 지역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종합계획에서 비전을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 교육을 설정하고 추진 목표로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 공정한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기의 보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개의 추진 전략은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서 국정 과제인 일상에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의 실현으로 집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년간 중앙과 지역에서 이루어낸 문화예술 교육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재정이 1조 8,200억 원 투입되었고요. 그 결과 국민 3,400만 명에게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도입한 문화예술 교육사 국가 자격 제도는 10개 예술 분야에서 3만 2천 명에게 자격을 교부하였고 이 중 학교예술 강사는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보면 문화예술 교육 라이브러리는 2만 7천 건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문화예술 교육 웹진 아르떼 365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15만 명에게 국내의 문화예술 교육 동영과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뉴스레터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문화예술 교육 자원지도는 5만 건이 넘는 전국의 공간과 시설, 단체,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 172건의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주역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로는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광역문화재단 내에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도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초단위에서는 26개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실행 주체 중에 하나인 기초문화재단은 126개로 전체 기초지자체의 55%가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앙과 지자체가 추진한 꿈꾸는 예술터,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11개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조성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종합하면 지방의 시대에 맞게 정책과 재정이 분권화로 지방 이양됨으로써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의 물리적인 접근성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기반시설,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 문화기반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들은 모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은 2013년 2,300여 개에서 2023년 3,300여 개로 지난 10년간 약 1,000개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안 중에 하나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평생학습관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수혜시설에서 운영시설로 교육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예술누림 사업에서 500개의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부부터 정상까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진흥원은 큰 도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부처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까지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3,000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아닌 7만 개의 시설로 확대돼서 문화예술교육의 국민체감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과 지자체에서 협력 추진한 그리고 조성한 문화예술교육 거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 조성된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내 학교나 공장 등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개소 중에 현재 7개소가 개관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지 5개소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꿈꾸는 예술터가 전 지역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또 올해 추진하고 있는 꿈의 극단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특화 거점으로서 전국에서 7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 5개의 문화예술교육센터나 전남에서 7개의 문화지소 등과 같이 광역 단위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초 거점들까지 지역 생태계로 네트워크화돼서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이 생김으로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문화도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특화도시들을 지정받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시설이 물리적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 거점 네트워크로서 플랫폼 기능을 확장할 때 문화예술 교육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포용성으로서의 접근성입니다. 대표 사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부터 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아동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군부대, 소년원, 교정시설, 경무병원 등의 재소자를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와 회복지원시설, 산업단지 근로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북한 이탈주민, 상해군계형 등으로 문화소외층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부적응 및 폭력 피가해 학생, 도박 중독자, 치매안심센터, 재난사고, 폭력 및 범죄 피해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자 등에게 심리적인 힐링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경제 인구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그리고 복합 위기층이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예술을 통해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의 예술림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정 계층, 특정 시설 중심에서 전생애 주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로 접근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노양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학부모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2005년에 10여 개의 취약계층 유형에서 현재 50여 개의 취약계층 유형으로 더 넓게 포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또 사회 돌봄에 문화 돌봄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림 사업은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림 플랫폼을 통해서 수혜설이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상호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회차나 장르 융복합 분야, 2인 티팅칭, 또 현장 체험학습 등 유연한 지원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고립과 외로움을 겪거나 돌봄이 부재한 1인 가구나 디지털 전환과 격차에 따른 소외층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다문화 이혼 가정 자녀 등의 복합위기층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접근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추진한 한국형 L시스테마로서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국가 주도의 정책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자체 자립 모델로 전환하여 정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3천 명의 단원들이 6년간의 포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재능을 향상시키며 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전국 37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꿈의 향연과 같이 다양한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지역사회 활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포용적 오케스트라 교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꿈의 무용단과 꿈의 극단으로 분야를 확대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일상의 문화예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위주에서 일반 국민으로 아동노인 장애인 중심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 중장년으로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생애주기별 꿈나라 문화예술학교를 통해서 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또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과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반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권에 더 가까이 예술체험에서 창작활동으로 더 깊게 문화예술 교육을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접근성은 예술 경험을 일상화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켜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접근성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접근성을 유형별로 정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한국의 그간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제 성과를 쭉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좀 보기 쉽게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 요 단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이 국가별로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오늘의 타이틀인 접근성이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어느 누구한테나 소홀히 가지 않도록 굉장히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오늘 쭉 들으시면서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가 촘촘히 계속 빈틈없이 지원하려고 대상을 계속 발굴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빈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의 사례들을 발표해 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사회예술교육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한 분을 저희가 추가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패널 분들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핀란드 교육문화부 한나 코스키미에스 장관 수석 고문님, 몽골 문화부 나란체책 다리바자르 문화정책실행총괄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사회예술교육본부장님, 그리고 미국 쪽의 동향을 동향과 함께 토론에 참석해 주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원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선임연구원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김규원 박사님께서 네, 셀렉해서 좀 발제자분들께 답변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가지고 계신 팜플렛, 리플릿이 있으실 텐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규원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규원입니다. 진짜 너무 가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 저 유라시아 끝에 있는 핀란드에서, 그리고 또 역시 아름답고 진짜 전통이 있는 몽골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쭉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노준석 본부장님까지 세 분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키토스 바야랄라. 자, 그래서 특히 이번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여러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지방 국가가 지방 정부의 여가라든지 그리고 학교 그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그 지원을 더 강화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더 감동을 받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몽골리아 같은 경우는 마두금 얘기에서 우리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국악에서 시작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재미있고 흥미롭게 된다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준석 본부장님, 우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역시 대한민국은 숫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문화예술 교육을 해오신 분들의 피와 땀이 그 숫자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우리나라, 몽골리아, 핀란드까지 쭉 봤는데, 잠깐 그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나온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 교수님의 그 일단은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discuss trend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in the U.S. The U.S. lacks standardized nationwide culture and arts programs in schools. So this has resulted in a diverse landscape of arts education with varying programs across states, districts, and schools, with some regions offering comprehensive arts education programs, and in other places where arts education is minimal. So what we see as a result are independent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providing supplementary arts education programs, which offer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ngag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lthough there are no nationwide arts programs in the U.S.,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President Joe Biden's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arts, the humanities, and museum and library services, which was issued in September of 2022. This order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arts, humanities, and cultural institutions for the nation's well-being and progress. President Biden made it clear that h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enhancing access to high-quality arts and humanities education, which aims to equip every child in America with some vital creative skills. At the state level, one notable initiative is Turnaround Arts at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This was founded in 2011 by the President's Committee on Arts and the Humanities. And it currently operates in 60 schools across 31 districts and 9 states. Turnaround Arts integrates arts education into schools that are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with an aim of boosting student engagement, social-emotional learning, as well as academic achievement.
At the district level, we have Inner City Arts in LA, which is an organization that partners with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nd local charter schools to provide experiential arts instruction. This organization was founded in 1989 to address the lack of arts instruction in LA public schools following budget cuts in the late 1970s. Through weekly sessions with professional artists, students have the chance to explore various forms of art at the center. Another good example of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enhance access to arts education in underserved communities, such as the Bronx in New York City, is the Dream Yard Project. This organization, which is supported by the Gates Foundation, offers programs in music, theater, dance, and visual arts, emphasizing social-emotional learning, community engagement, and integrates technology and digital arts to equip students with some of the essential 21st century skills. There have also been efforts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the US. For example, the Smithsonian Learning Lab, which provides extensive digital collections from 21 museums, allowing teachers and students to engage in interactive lessons with multicultural perspectives. Additionally, there's Scratch from MIT, which is a freely available online programming language, which empowers children to create interactive stories, games, as well as animations, fostering digital literacy and creative skills. And finally, looking at international cooperation, something we are all passionate about, there are programs like One World Classrooms and ArtLink by Creative Connection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ts education. These programs connect students worldwide through active exchange of art in both physical and digital forms and online conversations,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diverse cultures. So we looked at some examples of successful programs, initiatives, and organizations in the US that underscore the nation's overcommitment to enhancing access to high-quality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These programs align with UNESCO's vision of nurturing creativity,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unlocking the potential of every student. Now, it would be fascinating to compar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in the US with those in each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here on the panel. Would you please share light on the arts education programs in your country, whether they are standardized nationwide programs or whether they vary across districts, states, and individual schools, just like in the US? 방금 그 발제를 짧게 하시면서 질문이 이제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또 작은 또 어떤 기초 지역 단위에서 뭐가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그 몽골리아하고 핀란드에서 대답을 잠깐 답을 좀 듣고 이게 정답이란 건 없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는데 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시게 말씀하시면 돼요. Okay, should I begin? Sorry, I had to listen the translation till the end. Otherwise, I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But in Finland, we hav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the curriculums in different education sectors, as I tried to show you in my presentation, and then I also mentioned the cultural education plan, which kind of tries to tie the different plans under one big regional or municipal plan. And we at the ministry support the municipalities and regions to write or conduct this written plan with the regional operators. So that would be my answer at this point. Thank you. Hello?
Hello? That's good? Okay. Okay, I guess, as I mentioned before, that our cultural education policy is based on the national value. So we do have the over 30 ethnic groups in the nationwide. So we love them to give the youth of that the provinces to learn the that special ethnic groups, the culture. So of course we do have the cultural and art education programs by the schools and also the districts, but as well as we also do have the ethnic groups, the different, which means the different cultural programs in the various areas of the country, because we do have the 21 provinces in the in Mongolia. So that's it. Yes. 방금 답에서는 사실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역 그리고 광역 기초 쪽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몽골리아 같은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여러 민족이 그 같이 있는 부분에 민족 따라 또 이렇게 굉장히 다른 네트워크와 그리고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두 양쪽이 좀 굉장히 좀 다르지만 우리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 얘기만 하는데 어르신이나 노년이나 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핀란드, 몽골리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분께서 먼저, 우리 노 박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7, 8개 광역센터하고 2016년부터 생애전환 중장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학교를 5년 정도 해오고 있다가 2022년부터 이제 꿈다라 문화예술학교에서 중장년 쪽을 넓히면서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도 하고 가이드북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은 그렇고 또 지역에서도 이제 별도로 뭐 광주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씨와 재봉틀이라는 중장년 대상의 사업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라든지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인생학교들 이런 것들이 있고, 노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작년에 새 어른 연극 프로그램이라고 이 영시니어나 아니면 그 또 율드족을 대상으로 60대 초반에 다양한 이제 소비 문화와 액티브 시니어의 그 활동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꿈다라 문화예술학교의 또 노년의 프로그램으로 또 가이드를 통해서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점 저희가 중장년하고 이제 노년 대상의 일반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몽골리아, we also trying to give the cultural education for specially designed for all ages of the population. So we do have the dance class or also, we do have the, all the provinces and the Somes, which is the smallest place of the province, that we do have the cultural places over there. So they held the always, every weekend, they hold the dance classes and also the literature, the book lessons for the adults and also the the aged elderly the citizens, they also do have the some small groups together all together to learn each other's the experience, also they give the some lessons to the youth there. Yes, in Finland we are very much in the middle of the conversation related to this question, because we are getting older,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and there are many municipalities in a few years' time where less than 15 people will be born annually. So we are really, really thinking of how to
make this whole thing happen. And the offerings to elderly people are very much regional, because as you can imagine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regions. Somewhere there are more people and then there are these rural areas. So it depends on the region what kind of offers they are having. There is a lot of cooperation between, for example, these schools who offer basic education in the arts and then these local senior houses or elderly homes. And we also concentrate a lot to this lifelong education and how to improve it. Also, the basic education in the arts, which I mentioned, is mainly directed towards children and youth, but there are also adults attending. So it's not like it's forbidden for adults. And we see that the amount of adults and grown-up is rising there as well. And then we also have the liberal adult education schools that offer then arts and culture education also for older people and adults. 예, 감사합니다. 그 어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질문이 두 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 합쳐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네 분 모두 답을 뭐 하셔도 되고 뭐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학생들이 그 학교 뭐 입시라든지 여러 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교육을 받기 어려운데 각 나라별로 학생들이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그 한계들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그 해결을 했느냐 학생들이 그 문화예술 교육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번째는 요 같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외에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혹시 이제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입시인데 어떤 한계가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극복을 하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내는지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이거는 뭐 꼭 그 답을 하실 부분이 있는 분만 좀 답을 하시면 되니까 편하시게 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Yes, I know you have to limit our time because we would talk an hour. The whole Finnish leisure model was invented because we wanted to reach the children and make sure that they have something that is enjoyable for them also after school hours, so that the children are not being left alone. So that's one part of reaching these kids as well who wouldn't have a hobby otherwise, who would maybe be left out or without an adult. So that's one point to having invented this Finnish leisure model. And then I'm not sure if I understood the first question, but I'm anyways going to say something. So in Finland, we are at the moment actually renewing the matriculation examination at high school. And now, for the first time, music, visual arts and sports will be included. So we are at the moment developing the exam. We don't know yet how it's going to look like and how we will be able to evaluate then the results, but we hope to. We have put a lot of effort in kind of trying to understand what kind of knowledge the children and youth gain through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how we can better use it. I don't know the right word now, but use it then in higher education. Yes. 뭐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도 좀 빨리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마음속으로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몽골리아 또 사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t's the very important question that I think it's facing all of us. So it's really difficult to that the school setting to learn the culture and arts, but
we just start the because we found out that the one of the survey that there is the lack of the training of the teachers. That's why we trying to start with the kindergarten's teachers. So last week, for example, last week we started the training the 100 kindergarten teachers from all over the 21 provinces to gather all of them to give them the training of the 2 days about the current, the cultural aspects and culture and art education and how to work with the children, how to give them the cultural and also the art education in the school settings. So also the next thing is we plan to move on to update the curriculum of the kindergarten, because we think that the because main or the main stage of the human is the most important age is the kindergarten. So we start with the kindergarten ages. So also the out of school out of children's we also the aiming through the contents, you know, and also the expanding the more cultural spaces for them. 역시 생각대로 그 학교 밖 학생이나 청소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큰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옆에서 또 꼭 추가를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Yes, I wanted to add a comment. Thank you. Just as my Mongolian colleague told or mentioned the pre-primary education, we also put a lot of effort in that in Finland. So there are lots of different kinds of cooperation projects where art and cultural professionals work with the pre-primary education.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we have kind of recognized that you should start in the early ages already with this. Thank you. 자,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합쳐졌는데요. 첫 번째가 접근성에 집중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데 이건 진짜 그 두 개 중에 고르는 퀴즈인데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먼저 선택하겠냐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건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접근성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가치나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전달하는지가 그런 방법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퀄리티하고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뭐 질문 하나하나를 답하기보다 접근성과 그리고 교육의 질과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뭐 각 나라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금 나온 질문들은 사실은 답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는 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퀄리티 그리고 거기서 예술의 관계는 예술은 또 무엇인가 교육과 그런 말씀에 대해서 편하시게 뭐 우리나라 사례도 좋고 미국 사례도 좋고 몽골리아 그리고 핀란드 사례를 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think based on the overview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that I shared with you, I would say overall the nation is committed to finding this balance between quality, providing quality arts education programs, and increasing access to these quality education programs at the same time, and just going back to some of the examples that I raised earlier. So for example, the Smithsonian Learning Lab, this program helps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 so therefore increasing accessibility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high quality education in culture and arts by drawing on digital collections from 21 museums. So I would say the country overall is trying to find this balance between increasing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arts education.
예, 감사합니다. 또 Of course, those issues is both very important, but I would say in my country, of course, the firstly, we nee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That's why last 4 years, the 89, the cultural space developed and built in the nationwide, and also the we just opened the door for the children and youth theater at the remote district of the capital city. And currently is also the next week we are opening the National Library, which is the new building of the National Library. So once there is enough space provided by the you know, the access to the people, the culture and arts, then we can now talk about the quality of the service and culture and art, I guess. Yes, thank you. I think that you can't really divide these two words, accessibility or quality, from each other, because if you ask it differently, or if you think, what's the point in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low quality arts education to anybody? So I think that you have to consider these two together. And also, I think that the foundation of quality arts education lies in the quality of the teachers and in the education of the teachers, and also in the updating of their knowledge, because we are living in this rapidly changing world. So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And then I wanted to add about these learning environments related to the South Korean presentation especially. I think it was very interesting that you have these different kinds of playgrounds, and also Professor Kim Il-sung, pardon me if my pronunciation is not correct, but yes, he mentioned this playing and joy and playground. And I think that in Finland, when we are building new schools for basic education or pre-primary education, they are not, we often don't call them schools anymore, but we call them learning centers. And we consider, I would like to see them, the school or the learning center, as the biggest cultural center of the region. That just as a comparison to the school being the playground, what if it was the biggest cultural center in the area?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에 또 그 굉장히 또 적합한, 그리고 그 각자 상황에 맞는 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여기서 이제 아동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앞에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자, 구체적인 핀란드하고 몽골리아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질문부터 드리고, 한쪽은 돈 얘기고 한쪽은 컨텐츠 얘기인데, 돈 얘기가 이제 핀란드 쪽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쪽 그 아동 관련된, 아니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예산 문제나 그런 걸, 그게 있는데, 핀란드는 그 지역과 그 정부가 하면서 그 재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지, 그냥 재정을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하는 방식까지도 이렇게 같이, 그런 노하우까지 같이 공유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지역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 정부와 지방 그 지역과 그 지역의 학교들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it depends on which part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we are talking about, but I would say both, in both aspects. And for example, related to this basic education in the arts, which I'm glad to tell you more about. It's probably quite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it is about. The finances go so that the state gives about 96 million euros, and then the municipalities give the same amount, and then one third comes from the parents.
approximately. So the municipalities do put a lot of money also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we also have a law regarding the cultural. I don't know what it is in English, but anyways, the cultural things going on in the municipalities. So there is also written that the municipalities should enhance the cultural life and arts education and so on. So it's kind of, because it's mentioned also in the legislation, so they do also give finances to this. 그 아까 질문 중에 핀란드 같은 경우 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컨설팅 그런 건 혹시 있는지 정부에서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좀 지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뭐 그런 부분 재정뿐만 아니라 혹시 있는지. Yes, this is also, again, depends on which part of the system we are talking about. So we don't monitor everything. The municipalities have autonomy in Finland, so we are not like monitoring everything. But I would say that we cooperate and we make the key strategies and plans mostly together. So we have a common understanding what we are aiming for and why something is being done, and then we also evaluate it. We maybe order some reports from different actors to evaluate the system. But I cannot give a short answer to this. 뭐 사실은 뭐 다 대답은 못하지만 처음부터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할 때 코어워킹 한다는 게 좀 저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몽골리아 분께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참 몽골리아의 그 전통 음악이 참 좋은데 들어봤는데 참 멋지더라. 근데 이게 몽골리아의 전통 음악을 학생들이 거의 다 알고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호스 피드를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강제로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그 몽골리아 전통 음악을 많이 듣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그 많이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한국과 혹시 ODA를 할 때 그 몽골리아의 전통 예술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서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또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he Baran Hor is the national music of the Mongolia. So as I told in my presentation also that we put the Baran Hor especially in the holy place of the home. So there is, we can just put as a home decoration, but there is no usage also the youth and children also the family members and couldn't play that the music instrument. That's why it's also the decree of the president was adopted and last February then everybody in the country should play and use the Baran Hor music. And also it's gonna be compulsory for the education, all schools, and also the cultural places for the public as well. That's why our Ministry of Culture also will be organizing the all related to the festivals and the update the curriculums and etc. The next question is will be a day project or what? 아니요, 그 몽골 입장에서 한국과 어떤 분야에서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음악인지 연극인지 미술인지 근데 그거는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Oh, okay. Actually, we do have the one ODA projects with the cases. It's about the puppet theater, and they're gonna give, of course, they enhance the
the puppet theater, the services of the children. And also we were dropped in the one other audio projects with the ACC, Asia Cultural Center, based on the Busan. And it's project about the developing the platform and the content for the cultural education for the public. So we do have the lots of, as I mentioned, that we do have the lots of cultural heritage. So we'd like to make the content for the public and all the ages of the people and also the children and youth. The like to make the all the various types of the content to show them to learn from the cultures heritage. 예, 감사합니다. 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화예술 교육 진흥원에 하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대답하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두 질문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가 뽑아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요거는 사실은 누구나 대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하면 순수 예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음악이라든지 그런 만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각 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있기 때문에 그 이건 뭐 본부장님도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팝 아트, 뭐 팝컬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웃음) 네, 그 예술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기초 예술 자체가 콘텐츠라든지 이런 문화 산업, 대중 예술 산업 자체가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되고 또 스토리부터 초기의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작업들이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 사슬 체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초예술 자체가 뭐 대중예술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이제 연극이라든지 영화가 이제 그런 사례들인데요. 그런 이제 부분에서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짧게 마치겠습니다. Yeah, also in my country, also we based, we done with the basic survey about the cultural creative industry, and we created, it's involved the 12 sectors of the culture, which is the, you know, the heritage, literature, of course, the film, the arts, you know, the marketing, digital content, gaming, and etc. So it's going to be equal for all those areas. Yeah.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리아는 지금 문화 산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핀란드의 경우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Yes, thank you. I would answer yes, of course it's present. Every form of art and every field of art we consider equal. And as I presented to you the Finnish leisure model, I want still to emphasize the thing that the children's wishes are being considered. So also the next generation and children are bringing us, they are giving us these tips and hints, which kind of forms of arts is happening or are happening in their daily lives and which kind of fields they are interested in. So we are kind of like forced in a nice way to listen and to take those considerations, you know, under our consideration. And also, as I mentioned, that we have the National Child Strategy, we really want to try to listen to the next generations as well.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예술, 음악을 가르치거나 미술을 가르치고 하는 교사 외에 그 학교 밖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고 아니면 전문가를 어떻게 나라가 인정을 하는지 그런 혹시 제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공 외에는 어려운데 뭐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 이걸 좀 더 폭을 넓힐 그런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은 문체부에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각 나라별로 그런 전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그런 걸 양성하고 관리라기보다 뭐 자격을 주고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short answer and impossible. But yes, we have a qualification system and we have a different qualifications needed in different education sectors for teaching arts and culture, and for this we also have a regular survey or evaluation, so we really do evaluate how qualified the teachers are. And I'm happy to tell that within the arts and culture field, in different all the education levels in Finland, the teachers are very qualified. So, for example, in the basic education in the arts, at some level in these studies, there are also artists who are teaching, but mostly we put maybe more effort on the pedagogical knowledge. Yes. Yes, of course. Also, we do have the qualification system.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is also supporting the teaching artists to prepare more of them because there is also the lack of the teachers at the school. That's why we also support the arts who. Can teach to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So.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기 주신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이 뭐 시설적인 접근성 아니면 프로그램의 접근성보다 가장 훌륭한 그 대상자하고 그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접근성 아니냐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그 질문을 드렸고 역시 핀란드나 몽골리아에서도 굉장히 그런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들었고 핀란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문화예술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그 부분은 저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훌륭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이 세미나가 그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접근성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지역의 접근성 그리고 세대의 접근성 그리고 뭐 연령의 접근성 그리고 뭐 어떤 시설의 접근성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다 해결하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몽골리아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미국 사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을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이 좀 이렇게 접근성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또 내일 또 저기 계신 분들이 또 내일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내일도 또 좋은 그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이만 그 지금까지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또 먼 나라에서 저 끝에서 오신 너무 멋진 핀란드, 몽골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사례까지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3시간 남짓 되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실천과 현장 강화를 주제로 이 자리에서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시기 좀 어려우시다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아마 링크 받으셨을 텐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또 행사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귀갓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